여드름을 많이 다루긴 했는데 딱 10대 맞춰서 다뤄본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0대 여드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 성인 여드름은 보통 턱, 목으로 많이 내려와요. 10대 여드름은 정말 이마, 볼. 이마, 볼이 되게 크게 나요.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보통은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사춘기가 시작될 때 호르몬이 바뀌면서 피지 분비가 막 극강으로 될 때. 맨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흰색의 면포라고 하는 하얀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아하나 바로 조금 벗겨주면 얘가 열려버려서 더 이상 심해지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를 보통 놓치죠. 잘 모르죠, 사실은. 네. 그 다음에는 그게 조금 구멍이 생겨서 까만 면포. 그러다가 또 염증을 일으켜요. 그럼 이제 빨간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결절. 이렇게 심하게 빨갛게 나오는, 딱딱해지는 그런 상태가 나와서 그게 다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인의 흉터로 되는. 이쪽, 다음에 이 뺨과 이마에 폐인 흉터들이 많아서 성인하고는 분포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10대 아이들 여드름 보니까 막 안 좋아지다가 좀 좋아지다가 또 안 좋아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생리 주기도 연관이 있어요. 남자아이일 경우에는요? 남자아이는 지금 먹는 거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네. 남자애들 중에 되게 특이하게 켈로이드성 여드름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처가 회복될 때 켈로이드 체질이라 딱딱해져요. 켈로이드가 여기 상처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드름마다 두껍게 생겨서 걔네들이 가슴에도 여드름이 나잖아요. 네. 그 여드름마다 다 이렇게 켈로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스테로이드 주사한다거나 뭐 혈관 레이저를 쳐주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10대 여드름의 가장 큰 고민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만 화장품을 잘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바르는 거 소위 말하는 에피듀오, 듀악 이런 거를 써서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먹는 약을 써야 돼요. 보통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얘가 가끔 뼈 성장 을 방해한다. 뼈에 색소 침착이 되게 한다. 뼈에 노랗게 침착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청소년기에 쓰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얘네들을 최대한 바르는 거로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안 되면 한 중학교 2학년 넘어가게 되면 우리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먹어서 얘를 좀 조절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되고 고등학교 1학년 한 3학년쯤 되는 애들이 너무 여드름이 심해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루아큐탄이라는 레티노이드를 계열의 약을 먹이게 되는데 이때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너무 건조해져요. 항상 그거 먹을 때 저희가 계속 경고를 하죠. 보습을 조금 더 좀 시크한 제형으로 손을 보습을 해주면 이게 풀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 피부과는 여러분들을 예쁘게 만들 준비는 다 돼 있지만 레이저보다는 약이 싸고요. 약보다는 화장품이 더 싸기 때문에 네. 10대 여드름은 이렇게 나기 시작할 때 우리 여드름용 제품들을 좀 잘 써서 초반에 좀 잘 잡고 제일 중요한 거 음식.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여드름에는 무조건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토피 때 음식 조절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는 않아요. 아, 하지만 여드름은? 여드름은 너무 기전이 명확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GI 지수가 높은 것들은 네네.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이 악순환의 처음 그것들을 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름종이 같은 것들도 네. 아이들이 많이 쓰는데요. 일시적으로 쓰는 건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코팩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좀 생기게 되고 오히려 음압 때문에 균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팩은 좀 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코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미 아는 거죠, 시장에서. 아, 별 효과가 없었고 고생만 한다. 네네. 아, 생각해서 코팩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름이 많다고 해서 기름으로 클렌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드름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우고 싶으면 우리 클렌징 로션이라고 있어요. 클렌징 로션으로 부드럽게 하고 다음에 약간 우리 스폰지 있죠? 해면 스폰지. 거기다 물을 적셔서 한번 닦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클렌징 폼으로 쓰면 어느 정도 세안이 충분하게 되는데 어디서 그런지 몰랐지만 오일은 오일로 녹여야 된다라고서 오일을 하면 이 친구들이 더 많이 문지르게 되고 더 빨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클렌징 로션들 중에 오히려 아토피용으로 나온 클렌징 로션이 있어요. 걔를 가지고 문질러서 약간 닦아내고 미지근한 미온수로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쓰면 네. 어느 정도 얼굴에 잘 세안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요새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들어와서 세안을 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제품들을 발라준다 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